연못 정자에서 책 읽을 수 있는 청운동의 아름다운 도서관,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. 남쪽으로 펼쳐진 지상층의 숲속 한옥 공간이 돋보입니다. 지하층은 열람실로, 지상층은 한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여름과 가을에 책 읽기 정말 좋은 장소가 됩니다. 좌측 끝에 정자로 가봅니다. 연못과 포개져서 물 위로 다리를 걸친 정자는 연못 위에 앉아 있다는 특별한 느낌을 선사합니다. 연못을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도 정자 공간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. 정자는 서쪽으로 연못에 다리를 담그고 있고 열린 서쪽 창 너머 얕은 폭포가 보입니다.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아늑한 공간입니다. 연못에는 가을에도 싱그러운 불의 옥잠과 물배추가 잔디처럼 수면을 피복하고 있습니다. 가을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연두색이 정자와 잘 어우러집니다. 정자 내부에서 창 밖으로 폭포가 보입니다. 작은 공간에 폭포와 연못, 정자를 조합하고 독서 공간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여 매우 특별한 감성을 자아냅니다. 창 너머 풍경이 움직이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정자 옆 사랑채는 다양한 모임과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회의실을 대여해 줍니다.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정자와 마찬가지로 독서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연못과 정자가 아름다운 청운 문학도서관이었습니다. 청운문학도서관은 초소책방과 윤동주 문학관 사이에 있습니다. 폭포 소리 울리는 정자 안에서 사색에 잠기거나 책을 읽는 가을의 감성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